야, 진짜 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 진짜 그런가? 어? 내 아들, 동민이네, 내 아들. 우와, 뭐야? 야, 뭐냐? 털을 다 뽑았어. 와, 역시 장 회장님, 와. 와, 장 회장님 진짜 못하는 게 없다. 아, 모르겠네. 배를 따야 돼요. 내장을 꺼내는 거야? 멋짐 없네. 한두 번 해본 선수가 아니에요. 아,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을 거야, 장 회장님. 너 닭장 사도 되겠다. 어? 네. 우와, 얘 손도리도 신기한 거 봐. 자, 뚝딱이. 또 나서네, 또 나서. 요거구나, 요거. 아, 오늘 그냥 하는 김에 좀 넉넉하게 하고. 뭐야? 역시 장 회장님. 아, 그럼 되는구나. 뭘 하게 또? 무생채 어때? 무생채. 오! 무생채를 한다고? 무생채를 네가 지금 한다고? 그 무생채를 네가 지금 한다고? 와, 정말. 야, 무생채는 거의 김치 수준인데 바로 그냥 도입됩니다. 못하는 게 없네. 무에다가 매실에다가. 저게 진정한 거거든요. 계량컵 아~ 이용 안 하고 저렇게. 맞아, 맞아. 눈대중으로 딱. 어. 프로입니다, 프로. 베테랑이야. 무생채 느낌이 싹 오네. 오. 야. 그 냄새가 나? 그럼. 어? 왜? 탔네! 아니 아니야. 야! 어, 왜 금방 탔지? 야, 다 탔어! 아니, 방금 전에 안 탔었는데? 어우, 너무 탔는데. 어우, 야, 이거 쓰겠다, 와, 이거는. 주걱이 더 하얗네요. 자. 야, 확실히 레벨이 있네, 얘가. 와! 아, 이게 밥이에요! 이게 냄비밥입니다. 이거예요! 야, 너가 확실히 다르다. 야, 무슨 압력밥솥을 사는 것 같아. 어? 야, 정동민, 응? 다시 봤다, 너. 야, 진짜 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 진짜 그런데. 어? 저장고, 텃밭. 아, 저장고에 무 있네. 이게 이렇게 돼. 여기 저장고다. 어, 저장고가 있네. 아, 여기가 저장고예요? 다 파보자.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 아, 네. 아, 야. 아이, 물 좋다. 아차. 아, 골프 치는 게 잘해. 우와. 와, 아니 저 반죽이 되게 쉽지가 않은데. 와. 야, 이거 먹어보면 진짜 기가 막힌데. 부침개 반죽은 저렇게 살짝 걸쭉해야 돼요. 점도를 딱 아시는. 간장 만드는 거. 장 찍어 먹어. 양념장. 그냥 뚝딱뚝딱해요. 기지. 뚝딱뚝딱이다, 진짜. 찢었어. 뭐 하는 거야? 닦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야, 무로 닦는 건 처음 보네. 코팅 시켜준 거죠, 코팅. 예. 그리고 부스물 좀 제거하고. 아. 예. 오. 어떻게 잘라. 씻어봐? 잘라? 아, 예, 씻은 다음에 잘라 버려. 씻어? 고구마 더? 고구마 아니야? 고구마인 거 아니야? 야, 그건 뭔 전이야? 무전이야?
와, 무전 진짜 무전 무전. 궁금하다. 맛이 어떤가? 한 번도 못 먹어봤지. 아, 얼마나 맛있을까? 이거 뭐 익었는지 내가 먼저 가볼게. 맛보다 다 먹었다, 야. 꺾어. 이제는 뭐 갖고 오라면 직접 갖고 와. 빨리 갖고 왔다, 심지어. 좋아, 하나 줘봐. 반찬을 내. 간장에다가. 어? 안 짜? 간장에다 물을 타가지고. 다치기라도 좀 하지. 저게. 아, 이 꼬맹이. 괜찮지? 응, 왜 왔네. 응? 어? 아, 육수에서 불국밥을 다시마랑 멸치를 건져주겠습니다. 아. 진짜 저런 팍팍이 너무 대단한 거야, 진짜. 무만 익으면 이거 넣고 청양고추 넣고 끝. 정말 로포의 손길 아니에요? 네. 거의 오, 진짜 거침없이 팍팍 넣잖아요. 이거 봐요. 야, 달걀 물까지 이렇게. 색깔 우유 색깔 나온 거 봐.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어. 불이 엄청 들어갔던데 아까. 우리 또 저기가 없잖아. 김치? 아, 시금치 김치. 응? 아, 시금치 김치가 있어요? 시금치 김치도 뭐야? 시금치로 내가 김치를 해줄게. 시금치를 어떻게 김치를 해? 신기한 놈이네. 진짜 뭘 말하면은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갖고 오니까 신기하네. 여기 자연인 주인이 장동민 씨예요? 거의 뭐 그 정도 레벨이에요. 대단하네. 네, 장동민 씨. 겉절이니까. 장동민 찬스. 제가 원래 저렇게 자상한 애가 아니에요. 근데 형들을 위해서 밥을 계속 차려주고 짜증을 한 번도 안 냈단 말이지. 아, 동민이가 애인이 생겼나? 그러지 않은 이상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손맛이 안정식이네. 어, 잘한다 장동민 씨.